무상교복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순천대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. 국민TV 전남 동부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는 이 시장은 성남시의 복지 정책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정부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첫 호남 행보에 나선 이 시장은 내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,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